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361페이지 집합건물, 그지? 361페이지 무슨 건물? 집합건물.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러분 할때 여기 그러면 집합건물에서는 소유권, 구분 소유와 관리, 그지? 그럼 이 구분 소유는 권리관계 이렇게 표현하고, 권리관계는 구분 소유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과 대지권. 그지? 그거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나오고, 관리관계, 관리단 집회, 그다음 뭐, 관리인, 규약, 그다음에 업무 위반자의 조치, 업무 위반자의 조치, 그다음에 재건축. 여기서 몇개 나오냐면 한개 나온다고. 한개 나오는데 이 내용이 이래 많다. 그럼 주로 여기서는 이제 건물과 토지, 그지? 요런 거는 이제 어디에서 배워야 되냐면 등기에서 배워야 된다,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 그 1번부터 한번 보면 옳은 거. 1번은, 여러분, 원칙적으로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인데, 일부 공유자만 쓰고 있는 공용 부분은 그들의 구분 소유. 그게 1번. 일부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이 제공된 명백한 공용 부분일 때는 전원이 아니고 뭐, 일부 구분 소유자만의 뭐 공유. 그 다음에 여러분 근데요 공용 부분은 반드시 전유 부분과의 일체성이다. 그럼 대지권은 원칙적으로 이런 말 쓴다. 공용 부분은 절대로 따로 안 되고 대지권은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과의 일체성인데 예외 대지권만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개. 규약, 무슨정서, 공정정서에서 무슨 도로 별도로 정하고 있으면 대지사용권만, 요 대지사용권만 따로 분리해서 할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렇고. 그래서 2번은 공용 부분이다. 절대로 분리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근데 그거 2번을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공용 부분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되노?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거길 뭐 대지 사용권은 이렇게 하면 그지. 원칙 전유 부분과의 처분에 따르지만 규약으로 달리 정할 때는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지 사용권은. 그다음에 여러분 그죠? 공용 부분은 사용은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필요에 따라가 아니고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자, 근데 공용 부분의 변경인데 과다한 비용이 드는 변경일 때는 4분의 3.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을 때는 통상 과반수. 그래서 자, 과다한 비용이 아닐 때 하면 통상 집회 결의 하면 무슨 수? 과반수. 그다음에 여러분 특별승계인 하면 무조건 뭐 매수인 뭐진다? 책임지거나 뭔다?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틀린 거 3번 가는데, 그지? 여러분, 우리 오리지널 공유에서는 상속인이 없이 사망했다. 그럼 다른 공유자가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근데 집합건물에서는 상속인이 없이 사망했다. 어디에 기소한다? 국고. 그게 이번에 3번.
그 다음에 여러분 그 363페이지 오른쪽 가서 그저 그 위에 도표 꼭 기억해야 된다. 과반수 4개, 통상의 집회결, 통상의 의결 무슨 수? 과반수. 4분의 3, 5개. 4분의 3은 여러분 자 1번 공용부분의 변경, 그 다음에 4번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그 다음에 뭐 사용금지, 경매청구, 그 다음에 인도청구. 노래 부르듯이 해야 된다. 뭐 사용금지, 경매청구, 인도청구 몇 분의 몇? 4분의 3. 공용부분의 변경과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그 두 개 하고 세 개 한꺼번에 하고, 그 다음 5분의 4는 재건축결의, 무슨 축결의? 재건축결의. 그 다음에 공용부분을 복구하는데 건물 가격입니다. 초과 하고 하나 더 3번, 3번 동그라미 3번 해가지고 서면에 의한 합의. 뭐에 한 합의? 서면에 의한 합의. 여러분 만약에 그 내용 기재해가지고 5분의 4 연대 서명 받았다. 모여서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그걸 서면에 한 합의. 몇 분의 4? 5분의 4 연대 서명 받았다. 관리단 집회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모여서 그지? 그런 거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4번 가는데 4번. 틀린 거. 여러분, 옥상 위에 안테나가 떨어가지고 앞, 그 자동차 한 대가 박살났다. 누가 책임지냐 하면은 그 동민 주민 전체가 무슨 게 함께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그 뭐 전유분의 하자로 한동 건물의 전유분의 하자로 아까 뭐 안테나가 떨어졌거나 안간 벽돌이 떨어져 차가 박살났다. 돌이 떨어져가지고 태풍으로. 그러면 그 동민 주민 전체 함께 책임지는데 그 논리를 어떻게 구성하냐 하면은 공용 부분에도 하자가 공용 부분은 누가 소유합니까? 그 구분 소유자 전부가 소유하잖아요. 그래서 공용 부분에도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 본다. 그래서 이번 전유분에 속하는 한동 건물의 설치 하자로 인해 타인의 손해를 가할 때 그 하자는 전유분이 아니고 무슨 부분에도 공용 부분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왜? 함께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5번 옳지 않는 거. 자, 여러분 우리 등기부에 건물 등기부에 전유분만 기재하고 등기하고 공용 부분은 등기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우리 32평 분양 받았다. 32평 하면 105점 얼마 돼야 되잖아요. 근데 딱 등기부 때 보면 84제곱 몇 평? 25평만 돼 있단 말이지. 무슨 부분만? 전유분만. 공용 부분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한다. 101호를 관리사무실로 쓰고 있다. 여러분 101호 등기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근데 관리사무실로 쓴다. 공용부 그걸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 등기하는데 표제부만 있다. 101호 관리사무실이다. 공용부는 치지만 기재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용부는 물건 득실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5번에 5번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6번 갑니다. 자, 맞는 것 다 보는데 1번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가 아니고 뭐 절대로 뭐 없다. 분할 분리 따로 없다. 2번 주어 항상 일단 딱 읽을 때 주어부터 무슨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는 공용분이 아닌 전유분에서는 자유롭게 정개축 있다 없다? 없다. 정개축 못한다. 구조 변경 금지다. 여러분 우리 집이 1층인데 중앙에 기둥이 있다. 불편하다. 쳐내면 아파트 뭐 내려앉는다. 그래서 정개축 구조 변경 어떻게 한다? 금지. 전유분일지라도 금지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공유자는 전유분과 분리하여 공용분에 대한 지분을 있다 없자. 공용부분 절대로 뭐 분리 따로 있다 없다? 없다. 특별 승계인 무조건 뭐 진다? 책임진다. 그래서 요 특별 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 이거 관리비
그래서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 안내 관리비 뭐진다? 책임진다. 그걸 연체료는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고, 체납 관리비, 공용 부분에 밀려있는 체납. 연체료하고 체납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 대지 사용권도 전유분의 처분에 따르지만, 아까 저 두 개, 뭐, 규약, 공정정사하면 따로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8번. 자, 여러분 자, 고개 들고. 자, 아까 있죠? 몇 분의 몇? 5분의 4 연대 서명 받았다. 뭐, 모여서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내용 쫙 적고. 근데 소집 절차 거치지 않고 소집하려면은 무슨 절차? 소집 절차 거치지 않고 소집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소집 절차 그거하고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8번에 3번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뭐 하지 않고 소집 절차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1번은 아까 규약 설정 변경 폐지 몇 분의 몇? 4분의 3. 관리는 정기집회는 매년 몇 회? 1회. 회계 연도 종료 후 몇월이니? 3월이니. 그지? 그 다음에 4번. 집회는 소집할 때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뭐한 사항에 대해서만? 통지한 사항. 의결권은, 여러분 의결권은 조심해야 된다. 전유분은 무슨 비율? 면적 비율. 전유분은 무슨 비율? 면적 비율 1인 1표 하면 틀린다. 하고 그 다음에 의결권은 서면 대리인 전자적 방법 다 된다. 다시 뭐 서면 대리인 전자적 방법. 자, 그 다음 9번 갑니다. 1번 또 나왔습니다. 1번 9번에 1번 무슨 부분? 공용 부분 따로 있다 없다? 없다. 항상 전유분과 함께.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상속인이 없다. 어디에 기속한다? 국고. 그래서 이건 집합건물로 나오면은 전체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다음에 또 뭐 특강할 때 여러분 그 서머리 나눠 드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이제 그것만 딱 알고 있으면은 요거 딱 된다고. 그 다음에 규약 공정 공용 부분으로 정해진 경우 아까 101호를 무슨 사무실로 쓰고 있다? 관리 사무실로 쓰고 있다. 그거는 뭐 아까 101호 등기부 있다 없다? 있다. 표제부만 둔다. 공용 부분은 취지 등기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과단 비용이 드는 변경 몇 분의 몇? 4분의 3. 그 다음에 요 5번을 뭐라고 그러노? 5번은 이건 뭐 구조상 공용 부분 또는 법정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현관, 지하주차장 이런 거는 별도로 등기하지 않는다. 그 다음 10번에 5번 공용 부분, 아까 그냥 공용 부분 하면 무슨 거? 공용 부분은 물권 득실 변경 이전 이런 건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도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한다? 발생한다. 10분의 5번. 11번. 옳지 않은 거. 2번. 핵심 단어. 사용이 핵심 단어다. 공용 부분의 사용은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12번. 12번. 맞는 것인데 한번 보는데 공용 부분은 주어 항상 주어 여러분 잘 먼저 읽을 때 딱 전체적으로 읽을 때 언느니가 딱 찾는다 말이지 앞에 무슨 부분은 공용 부분은 뭐 없다 분할 없다 2번 전유분을 임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전유분이다 우리 집 임대 그 다음 지상권은 됐습니까? 대지권이라고 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 다음 대지 사용권뿐만 아니라 무슨 권? 대지권. 그 다음 4번 관리단. 관리단은 여러분 그죠? 단체 단 관리단 단체 그 아파트 주민 전체를 소유자로 구성하는 거. 이건 무슨 단? 관리단인데 관리단 그러면 관리단이 관리단은 일단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관리단 구성되고 별도 설립 절차 없이 단체 구성된다 안 된다? 된다. 소유자로서. 자, 근데 관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매딘 10인 이상. 매딘 이상? 10인 이상. 예, 그다음에 대지는 여러분 꼭한 필지라도 되고 여러 필지라도 되고 일부라도 관계없고 하는 거. 그다음 13번 틀린 거. 특별승계인은 누구를 가리키노? 매수인은 연체료도 승계한다. OX, X, 그지?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그 13번에 3번. 분양대금을 완납했음에도, 자, 분양대금을 무슨 납? 완납했지만 등기만 못 받아도 어겨울 건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나. 뭐만 하면은, 완납하면은. 그 다음 여러분 5번 갑니다. 13번에 5번. 13번에 5번 넘기지 마라. 13번에 5번. 여러분 그죠? 5분의 4죠. 재건축. 돈이 정해진 상태에서 5분의 4다. 그럼 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5분의 4 결의는 유효 무효? 무효. 그러면 비용의 분담액과 산출 기준을 확정하지 않은 재건축 결의 몇 분의 4가 있어도 5분의 4가 있어도 유효 무효? 무효. 자, 그럼 뭐가 정해진 상태에서 5분의 4? 돈. 네 개. 신신비비. 요거 기억해야 된다. 요 돈이 정해진 상태에서 몇 분의 4? 5분의 4. 무슨 비비? 신신비비. 신건물 설계. 와 개요 신 소유권 기속 누가 가져가는가 그다음 비용 계산액과 비용 분담 방법 이게 정해진 상태에서 몇 분의 4? 5분의 4 어느 거 신신비비 신건물의 설계와 개요 몇 세대 지을 건가 세대가 많으면 내가 뭐 하고 참가하고 왜? 내 돈이 안 들고 오히려 정산 받고 오히려 집 한 개 받고 돈까지 받을 수 있다. 그 다음 신소유권을 누가 가져가는가? 비용의 계산액과 비용 그래서 무슨 비? 신신비비가 정해진 상태에서 몇 분의 4? 5분의 4. 자, 그 다음 그 다음 14번에 그 재건축 의결했다. 이때 재건축의 소유자인 법률관계. 지금 문제가 불확실하다 이게. 의결하는데 뭐를? 반대를 표명한 소유자. 이렇게 해야 된다. 뭐를 표명한? 반대를 표명한 소유자에 대한 법률관계 적합한 것. 이렇게 해야 된다. 그지? 뭐를 표명한? 반대를 표명한 재건축에 관한 소유자에 관한 법률관계 적합한 것 하면 이 무슨 가로? 시가로 팔아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무슨 가로? 시가. 그 다음 15번 재건축 복구 옳지 못한 건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봐 주시고 여러분 재건축은 아까 몇 분의 4? 네. 5분의 4죠. 근데 재건축하다 보면 그 내용을 변경에 대한
변경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있거든. 그런 경우에도 꼭 모여서 5분의 4할 필요 없고 뭐로? 서면으로. 아까 몇 분의 4? 5분의 4 결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옳지 못한 것 서면으로 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서면으로 하는데 몇 분의 4가 돼야 된다? 5분의 4. 자, 그 다음에 만약 재건축 결의했는데 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게 항상 그게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뭐가 잘못됐다 그 결의를 취소하려고 하면은 됐습니까?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 항상 그거는 소로 해야 된다. 소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 다시 재건축 결의가 있었다. 그 결의를 절차상의 하자가 있거나 여러 가지 5분의 4가 안 되는데 5분의 4를 만들어가지고 재건축이 되는 것처럼 했다. 그럼 그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그걸 뭐 하려면은 취소하려면은 반드시 어디에 결정을 받아야 된다. 법원. 그래서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뭐다? 소! 하는 거, 그거 중요하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역시 갑니다. 집합 건물, 아닌 거, 1번, 5번 갑니다. 그럼 여러분, 이럴 때는 집에서 여러분 1, 2, 3, 4 꼭 봐야 된다. 자꾸만 이게, 아까 얘기했죠. 막 여러분 저하고 오늘 단만 계속 봐도 조금은 알아지잖아요. 그럼 집에서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딱 하고 이렇게 보면서 아까 뭐 한 거 틀린 것은 왜 틀리는가 딱 보고 나머지 네 개 계속 읽어야 된다고 확실하게. 그럼 시험장에 가면 그 중에서 비슷한 거 나온다 안 나온다? 그렇지. 그게 어떤 공부 방법이고 운전면허식 공부 방법이란 말이지. 제가 운전면허 시험 치는데 세 번만이 걸렸거든. 와, 법대 졸업했더니 이제 옛날에 우리 집사람하고 사귈 때인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그 당시에 좀 프로조아란 말이지. 차를 몰고 학교 다녔는데 저는 이제 극심한 프로레타리아고 근데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어느 정도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지 한쪽은 극심한 프로레타리아고 한쪽은 뭐고 생각이 다르더라. 그러니까 미치게 처음에. 그래서 결혼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어떻게? 싸웠다. 지금도 안 맞는 게 많다. 지금은 서로 참는 거지. 아, 서로 인정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럼 뭐가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뭐하고? 그렇지.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뭐하고? 참고. 부글부글 끓을 때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지, 그냥. 그럼 열받으면 뭐? 막걸리 한 잔 먹고 자고. 하는 거지. 그게 헤어지느냐 아니냐 간단한 거지. 못 참으면 뭐 하는 거? 헤어지는 거. 참으면 뭐 백년 해로 이렇게. 응? 근데 이제 뭐 하다고 했습니까? 운전면허 공부 방식 됐습니까? 운전면허 공부 방식인데 근데 이제 아이 하는데 뭐 어디 가자 그러면은 아이 뭐 못 간다 뭐 나는 밤에 운전하기 싫다 막 나는 눈부셔서 못 한다 이거 내가 운전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운전면허 딱 하는데 법대 졸업하고 법대 대학원까지 나왔으니까 법규니까 가면 되겠지. 가보니까 법대하고 아무 관계 없더라. 올리세요 내리세요 가세요 한 개도 모르겠더라. 그럼 대충 느낌으로 하니까 1종인데 그때 70점인데 바로 시험 떨어지지 뭐. 딱 하면은 200명 교실에 들어가는데 넣으면 바로 불어오는데 딱 이렇게 마누라가 야 운전면허 시험 친다는 걸려서 떨어졌어. 떨어졌지 왜? 공부 안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 공부 안 해서. 두 번째 저는 이제 벼락치기 공부 스타일이거든. 내일 시험 치면 오늘 저녁 때 밤샘이 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오늘 저녁 때 딱 이제 내일 시험 아침에 9시에 딱 해놨는데 오늘 이제 저녁 때 공부하려고 딱 폼 잡고 있는데 첫 친구가 전화 왔대 이게. 야 일생아 좋은 술 끊을 수 있다. 만나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총각 때니까 야 하여튼 만나자 이렇게. 야 내일 운전면허 시험 공부 한 개도 안 했는데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대 이게. 또 그러니까 뭐 아이고 그 시험 다음에 또 치면 되지 해가지고 이제 친구 따라서 무슨 맛이로? 술 마시러 가니까
그 다음 띵 해갖고 시험 치러 가니까 뭐 한개도 모르겠다. 역시 안 봤으니까 역시 떨어졌지. 그럼 또 마누라 만났는데, 야 저번 주에 어저께 시험 친다더니 걸려서 떨어졌어. 떨어졌어. 그러니까 야, 이 친구 이거 완전히 돌대가리구나. 이저 사귀었다가 나 완전히 인생 종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 아닙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그래서 한 번은 꼭 보고 가야 되겠다 해갖고 쫙 하니까 시험 합격하는 거예요. 그 운전면허 시험도 법대하고 아무 관계 없더라. 법대고 뭐 할아버지 대학교를 졸업해도 뭐 해야 공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어느 여러분은 이제 공부가 된 상태니까 딱 아까 무슨 면허 공부하듯이 많이 많이 보는 게 최고라고. 그 보다 보면 또 모르는 것도 무슨 쭉 보다 보면 흐름이 있다고. 근데 우리 책은 요 굉장히 잘 됐다. 이게 강의하기는 힘들다. 왜? 문제가 너무 많다. 많고. 근데 여러분 혼자 공부하기에 혼자 이렇게 딱 공부하기에 요 책만 몇번 보면은 무조건 합격 한다, 민법. 굉장히 잘 되어 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요거 계속 해가지고. 그냥 두꺼우니까 천천히 보면 안 되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몇 번, 다섯 번 이렇게 하고 틀린 것, 왜 틀렸는가 딱 보고. 여러분 이제 공부 안 한 사람은 그렇게 공부하면 좀 힘들지만 여러분은 이제 왜 틀렸는지 딱 보면 알잖아요. 공부했으니까. 나머지 네 개는 맞잖아요. 딱 지문 읽으면서 특이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한 서너 번 읽고. 머릿속에 하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그 다음, 여러분 369페이지. 자, 5번 갑니다. 아, 1번. 틀린 거, 내용이 아닌 거. 1번에 5번. 딱 관리인 나오면 매딘, 10인. 그 다음 2번. 잘못된 거. 3번. 3번. 자, 여러분 자. 단지 전체를 재건축한다고. 전체 5분의 4가 아니고 동별로 5분의 4. 그걸 각각 건물마다 그거 핵심 단어. 무슨마다? 각각 둘째 줄, 각각 건물마다 됐습니까? 따져서 소정의 재건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뭐 각각 건물마다 동별로 몇 분의 4? 5분의 4. 그 다음 3번 갑니다. 몇 번? 3번. 자, 맞는 것인데 다 본다. 자, 임치 집회 소집 요구는 5분의 1. 몇 분의 1? 5분의 1. 자, 임치 집회는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몇 분의 1? 5분의 1. 1번, 2번. 소집 절차 거치지 않고 아까 소집하려면 뭐 전원의 동의. 5분의 4 아니다. 전원의 동의. 5분의 4는 아까 연대 서명하면 모여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거하고 구분해야 된다. 소집 절차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는 것은 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전원의 동의. 자, 소집하고자 할 때는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해서 하고 요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고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의한다, 못한다? 못한다. 관리인은 정기집회 매년 매퇴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매달 이내에, 3월 이내에 하는 거. 그럼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몇 분의 몇? 4분의 3.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4번 갑니다. 틀린 거. 4번. 주어 찾아라. 취득한 자는, 무한 자는, 취득한 자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관리 규약에 따라 공용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뿐만 아니라 전유 부분은 체납 관리비도 OX, X, 무슨 부분은 공용 부분 밀려 있는 관리비, 체납 관리비만 뭐한다?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전유 부분이나 연체료는 아예 지급 의무가 없다. 그 다음에 아까 5번은 아까 한동 건물에 하자가 있다. 아까 안테나 공용 부분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추정이다, 원래. 무슨 정? 추정. 그럼 여러분, 아까 앞에 문제는 두 개가 틀렸다. 무슨 부분? 전유 부분이 아니고 무슨 부분? 공용 부분. 본다 하면 안 되고 뭐다? 추정.
아까 앞에 거는 맞습니까? 예. 본다 하면 안 되고 본다는 간주다. 무슨 정? 추정. 왜 그러냐 하면은 5번은 무슨 께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함께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여러분 5번 갑니다. 자 5번은 1번 옳은 거 찾는데 1번. 자 1번은 여러분 빌라가 있다. 빌라 집합 건물 토지가 공유다. 빌라 건물이 있는 토지가 공유다. 공유자는 나누자 할 수 없다. 1번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2번 관리단을 구성할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관리단 구성원이 된다. 소유자 자기 의사와 관계 없이. 그래서 2번은 선택권이 있다. OX, X. 3번 갑니다. 3번은 맞는데 여러분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려고 하면은 과반수 됐습니까? 과반수로 선임하고 해임하고 관리단 집회에서 모여서 하고 또 과반수가 아니라도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어떻게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어디에? 법원에. 그럴 때는 뭐 각 구분 소유자 매진이라도 할 수 있다. 각 구분 소유자 매진이라도 1인이라도 어디에? 법원에. 이거는 소수자 다수결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서 아까 가반수라야 해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50세대다 26세대 매수해가지고 나쁜 일을 하고 있다. 24세대가 해임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법원에 매진이라도 1인이라도 그거 꼭 기억한다. 공용부분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 아까 했죠. 구조변경금지 전유 부분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구조 변경할 수 없다. 그런 거. 그 다음, 근데, 여러분, 자, 여러분, 조심해. 아까 관리인을 법원에 해임을 청구하는 건 각 구분 소유자고. 그 다음에 업무 위반자의 조치. 무슨 위반자의 조치? 업무 위반자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 한다. 그러면 누가 하냐면, 대표자가 한다. 누가?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행위 정지 결과 제거 예방 조치 이렇게 청구한다고. 그래서 6번 갑니다. 업무 위반자의 효과 하는 거. 무슨 위반자? 업무. 자, 1번 갑니다. 어디다 출신하면 경우 끊고 경우 다음에 항상 경우 다음에 주어 각 구분 소유자가 청구하는 게 아니고 항상 누가 한다? 업무 위반자의 조치는 대표자 누구?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각 구분 소유자 하면 미쳐버린다 그 사람. 뭐 이 사람도 전화하고 저 사람도 전화하고. 매디니 한다? 1인 누구? 대표자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지정된 뭐 구분 소유자가 하는 거. 그 다음 7번 옳지 않은 거. 5번 갑니다. 매진일 때 관리인을 선임해야 됩니까? 10인. 그 다음, 여러분 자, 고기 들고 관리인은 아까 소유자가 10세대 이상일 때는 관리인을 선임해야 되고 관리인은 반드시 소유자 중에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가 아니도 관리인의 전문 경영인 또 관리인이 될 수 대표자니까 전문 경영인 뭐, 변호사 이런 사람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고. 자, 그 다음, 관리인은 기간, 임기는 몇 년? 2년 이내에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자, 7번 갑니다. 7번은 아까 5인이 아니고 매딘? 10인. 8번 갑니다. 틀린 거.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관리인은 반드시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그런 거. 자, 그 다음 9번 갑니다. 자, 틀린 것인데, 9번 틀린 것인데, 이거 조금 그저 잘 안 하는 건데, 9번, 5번인데, 관리위원회, 다시 무슨 위원회? 관리위원회 위원은
무슨 자 중에서 선출한다? 소유자 중에서 선출합니다. 다시 관리위원회 위원은 무슨 자 중에서? 소유자. 여러분 점유자는 누구를 가리키노? 임차인, 전세권자 구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물이 새더라. 여러분 분양받은 사람은 원칙 누구하고 계약했노? 분양자. 시공자하고는 계약 안 했잖아요. 분양자가 이제 시공자한테 일을 도급한 거지, 그지? 근데 이제 종전에는 너 아파트 분양받는데 비가 샌다.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자에게 책임을 묻고 분양자가 다시 뭐 시공자에게 했는데 지금은 한 5년 전에 법을 개정해갖고 시공자는 분양 수분양자하고 당사자는 아니지만 분양자뿐만 아니라 뭐다 시공자한테도 무슨 자 직접 그래서 10번 틀린 거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만이 구분 소유자에서 책임진다가 아니고 구분 분양한 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시공자 또 그 다음 11번 옳지 못한 거 4번 여러분 아까 재건축 변경 몇 분의 4? 5분의 4인데 모여서 하는 것뿐만 아니고 뭐로도 아까 서면으로도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5번 11번에 5번 갑니다. 아까 있죠. 결의가 법령상의 하자가 있다. 아까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 뭐 소 하는 거 꼭 기억한다.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12번에 그죠? 그 4번 가는데 여러분 자 여러분 보존행위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행위?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어떤 걸 보존행위라고 하냐면은 물권적 청구권. 그럼 여러분 공용 부분을 다른 사람이 침해한다. 각 구분 소유자는 무슨 행위로서 보존행위로서 물권적 아까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지금 자 옳은 것인데 4번 한번 가는데 구분 소유자는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보존행위는 무슨 제거? 방해 제거와 반환도 뭐한다? 포함한다. 자, 근데 여러분 자 고개 들고 공용부분을 침해할 때 보존행위는 각 구분 소유자가 하지만 꼭 기억한다. 무슨 소유자? 각 구분 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인도 할 수 있다. 2차적 당사자. 보존행위는 각 구분 소유자만이 할 수 있다. OX, X 누구도? 관리인도. 제3자가 침해할 때는 보존행위로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 그런 거 기억. 나머지 그지? 자, 그다음에 여러분 13번으로 가는데 여러분 담보 책임 기간 하는 거 이것도 자, 담보 책임 기간. 여러분 전유 부분에 하자가 있다. 언제부터? 인도받은 날로부터. 점유한 날이 인도한 날로부터지. 그지? 다시 전유 부분에 하자가 있다. 뭐? 인도한 날로부터 공용 부분은 사용 승인일이 뭐 사용 검사일 준공 검사일 사용 승인일 또는 뭐 사용 검사일 그지 준공일 또는 준공 검사하기 전에 사용해도 좋다는 걸 뭐 사용 승인 또는 뭐 사용 검사일 되겠습니까? 예, 그거. 자, 그래서 여러분 13번 틀린 거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하면 사용 승인일이 아니고 뭐다? 인도한 날.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 사용 검사가 준공 검사다. 원칙은 뭐다? 사용 검사. 근데 사용 검사하기 전에 먼저 사용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사용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경우 사용 승인일 두 개다. 무슨 부분은 공용 부분은 언제부터 담보 책임 기간을 계산한다? 사용 검사일 또는 뭐 사용 승인일. 준공 검사를 사용 검사라 하죠. 그지? 그다음
14번. 14번에 4번. 아까 했죠? 공용 부분은 반드시 일체성이지만 함께 분리 따로 있다 없다 없고 대지권은 원칙권 함께지만 규약 공정증서 하면 무슨 또 별도. 그래서 여러분 14번에 4번 대지 사용권 원칙적으로 자 14번에 4번 어디 어느 게 핵심 단어고 대지 사용권 뭐 원칙적으로 분리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대지 사용권도 아까 두 개 뭐 원칙이 아니고 뭐 규약 공정정서 하면 따로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다음 15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까 과반수 4분의 3 5분의 4 5분의 4 세 개다. 두 개 그뿐만 아니라 아까 또 한 개 더 했잖아요. 뭐에 한 합의 서면에 대한 합의 5분의 1 하나 해놔 이제 5분의 1 임시집회 소집 몇 분의 1? 5분의 1 뭐? 임시집회 소집 임시집회 소집은 누가 할 수 있다?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몇 분의 1? 5분의 1 그치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16, 17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자 18 옳지 않은 거 자, 18 옳지 않은 거. 자, 2번 가는데 몇 번? 2번. 구분 소유자 중에서 일부가 복도 계단 등과 공용분의 일부를 아무 근원 없이 점유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에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는 임료 상당히 손해가 발생한 거로 볼 수 있다. 자, 여러분요. 요. 아까 복도 누가 쓸 수 있노? 구분 소유자 전원이 뭐다? 뭐 공동으로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무슨 데에 따라? 용도에 따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떠한 사람이 됐습니까? 자기 혼자 독점적으로 쓰고 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못 써도 불편한 거, 불편한 거지 뭐한 거? 불편한 거지 됐습니까? 그게 자기가 손해가 발생한 것은 공용 부분 사용 못했다고 해서 뭐가 발생한 건 아니다. 손해가 발생한 건 아니다고 지나가는데 뭐냐 그 복도에 물건을 한 거 쌓아놔가지고 뭐를 한 거 쌓아놔가지고 물건을 한 거 쌓아놔가지고 그게 지나가는데 뭐 불편한 것만 있었지 자기가 뭐 사용 못해가지고 뭐가 손해가 발생한 것은 없다. 그거 그래서 여러분 그 권원이 없이 점유 사용하는 경우 자 뭐 관리사무소에 허락 없이 무슨적으로 독점적으로 쓰고 있단 말이지 그럼 다른 구분소유자 임료 상당히 손해가 발생한 거로 볼 수 있다 OX X 손해는 발생했다 안 했다 안 했지 안 하고 단지 뭐 했다 불편했을 뿐이지 그래서 거기에 임료 상당히 손해가 발생한 거로 볼 수 있다 OX X 손해가 발생한 것은 없고 단지 뭐 한 거 불편한 거지 자기는 제대로 사용을 못했다면 되겠습니까? 꼭 기억해야 한다. 짱 중요 새로운 거. 그 다음에 뭐 19번은 재건축. 몇 분의 4인데? 근데 5분의 4 80%가 넘어야 된다. 했는데, 아까 재건축에 가면 만약에 반대한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데 누가 확인하냐면 지폐를 소집한 자. 꼭 기억해야 한다. 뭐를 소집한 자? 지폐를 소집한 자가 됐습니까? 서면으로 다시 한번 촉구. 뭐로 촉구? 서면으로 촉구. 누가 촉구? 지폐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촉구하는데 자 했더니 몇월 이내에? 2월 이내에 해답이 없다. 몇월 이내에? 2월. 법정기간이 이건 몇월? 2월 이내에 해답이 없으면 재건축에 뭐하지 않는다는 뜻. 참가하지 않는다는 뜻.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조금 더 하고 마칩니다.